에이, 기대했던 거랑 영 딴 판이네. 짜르마시오 도프린다. 자, 오늘 할게 블루아카이브. 자, 지난 시간에 우여곡절에 맞은 에비스토테들 사이에서 보급도 이제 부족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랄까요, 좀 이상하게 지금 이 공원 자체가 이제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좀 들었던 거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발키리 격차로가 분명히 키리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뭐 아껴 쓸 정도로 지금 물자가 부족하다 얘기가 있는데 보아니까 아마 칸나 국적이 뒷거래를 통해서 카이저 인더스트리가 뭔가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물건 그 뭐 최신 무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거를 선생이 따로 중재를 했는데 이거를 누치깐 사람깐 애들이 레비소제였어요. 그래서 레비소제가 아무래도 발키리 경찰학교에 잠입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자라고 그렇게 해서 금고에 잠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한번 진행해보자죠. 자, 지금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먼저 해주세요. 추천과 지켓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은행 금고 안에 갇혔어요. 발키리 경찰학교 내에. 자, 어쨌든 가보자. 어떻게 될지. 자, 사키는 어떻게 해서도 문을 열려야 하지만 안 되지. 틀렸어. 조금 더 꼼짝하지 않는데. 뭐야, 증거도 다 확보했다면서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버려주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다고. 빨리 그 보안실에서 나와. 지금 나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거든. 문이 닫혀버렸어. What? 아니 어째서 문을 닫은 거야? 어째서겠어. 누군가가 일부러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 조용히 닫은 거지. 그렇죠? 예, 이건 거 시나리오 많이 봤어. 금고 형태 시설 문은 다치 오토록이 발동하는 자동 상식이잖아. 그게 문을 열어두면 혹시나 이쪽에서 볼까 야 미호, 네가 범인이었구나. 아이구야. 야, 너 진짜 아무리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지만은 그걸 모르고 얘 미호 어떡하냐. 얘 진짜 문제가 많다 진짜. 아유. 밖에서 내가 CCTV로 감시한다고 했잖아. 뭐가 뭔지 그렇게 시키지 않은 짓 하는 거야. 미안. 아이고야, 큰일 났구만. 내 시나리오가 일단 박살나게 했다. 회사 진입하기 전에 도스토퍼라도 끼워줬으면 좋았을걸. 진짜. 역시 나 같은 걸 처음부터 애썰지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하면서 미유리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울죠. 네. 겁 많고 다른 소재원의 팔목이나 잡고.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잘못인지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미유. 저기 있으니까 실내들에서 익숙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어이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다마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좀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어. 알어? 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게 제 실책입니다. 뭐? 네 실책일 리가 없잖아. 그렇게 말 흐리지 마. 이건 명백한 미유의 실책이니까. 지금 누구 탓하고 있을 때야? 보안 시스템이 네 정상화되기 전에 빨리 나간 방법 찾아야지. 야, 그럼 어떡하라고? 아까 내가 말한 거 저 철물에 대고 도어 브리치라도 해? 어? 그나저나 아까 저 해킹으로 전자 자물쇠를 해줄 수 없는 거야? 전자 자물쇠 해체하면 뭐해? 기계식 잠금쇠가 따로 걸려있는데. 아하, 그렇지. 2차 그 보안이라는 게 이런 의미죠. 그렇죠? 2차 보안. 실패했다. 죽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 이유 있다 해서는. 너 왜 그랬니? 진짜 저 같아서 진짜 이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알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니 이제 이해할 수 없겠다. 여러분 일단 진정을. 미야코, 뭔가 좋은 생각 없어? 앞으로 5분도 남지 않았다고. 그래, 지금 네가 손해자이잖아. 미야코짱. 이따 미야코에게 기대보는데. 제가? 어이, 지금 너 말고 없어. 어? 빨리 결제 미야코. 시간 없다고. 미야코. 저는. 자, 어떡할까? 미야코, 이때 속마음은.
그러고 보면 SRT를 떠나는 이후로 내 지위가 성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첫날 공원에서도 캠프가 물에 잠겼을 때도 아이 어쩌면 당연히 일이지 몰라. 내게는 선생님과 같은 지략도 통솔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 작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예, 선생은 또 어, 선생 이제 한 마디 하죠. 예. 미야코 아직 작전 중인 거 잊은 거 아니겠지? 어? 플랜 B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선생님? 저는 이상을 지켰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묘안을 떠올리셨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선생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설령 제게 숨겨진 능력이 있다고 한들 모르겠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유, 이건 마치 어, 비관적인 거는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 축구랑 비슷해. 그쵸? 예. 지금 뭐 우루과이한테 뭐 비겼다라고 얘기해서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예. 그런 거랑 똑같아. 지금 얘가 미안고.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마. 자,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말라고 하죠. 예. 너를 의지하는 소지원들 믿어. 저를 의지하는 소지원들이요? 아, 그렇죠. 이때 지금은 이때 믿고 봐야 돼요. 그래, 이 상황에서 네가 누가 아니면 레비 소재를 지휘하겠어. 경찰서에 습격하러 왔다가 금고에 갇히는 경우는 SRT 교범에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격 임무는 언제나 고독하고 두려운 상황뿐이지만요. 그래도 미에코짜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심이 돼. 야, 근데 너는 그거 알아둬라. 저격 수는 2인 1조가 이제는 기본이야. 한 명 더 필요해. 알죠? 예, 그치? 어. 설마 나한테 의지할 생각 아니지? 이쪽은 오퍼레이팅만으로도 벅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 미야코 널 믿어볼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대원의 행동을 현장 지휘관이 제가 직접 통제하겠습니다. 급변한 현장의 특성상 질문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져도 질문 대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전이 끝나면 모두 이 클럽을 들고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어쨌든 어떻게 할까? 내가 생각했을 때 도어불이 치기는 맞을 것 같아. 한다면 쉽게 할 거야. 어. 그럼부터 5 minutes later. 어, 5 minutes later. 자. 어? 자. 울렸죠? 뭐, 뭐야? 큐퍼가 큐퍼 그랬어? 7자가? 야! CCTV 흔적 담아야 7자 있을 리가 있겠냐? 어이씨, 뭐야. 여러분, 이래서요, 예, 제가, 어, 이 발키리 경찰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최악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 이래봬도 난 신용을 잃었어, 어. 지금 상황 모르는 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만, 어,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구는, 예. 아. 판타스틱. 할 말 없다, 어. 근처에 도와대는 길고양이라 쥐가 경보기에 건드려보죠. 어이씨. 이거요, 예, 안전 불감증이죠. 그 예전에 그, 제가 실황했던 거죠. 하프라이프트 에피소드 2에서 보면은, 그, 매그너슨 박사가, 어, 그, 콤바인 초등학교 경보를 울렸었을 때, 어, 아, 그냥 뭐, 지나가서 까마귀다라고 했더니만은 결국 진짜로 쳐들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어, 그치, 어. 이 상황이랄까? 어. 아이고야. 야. 고양이가 기름뽑아서 철로 어떻게 통과하고 들어가냐? 어? 에? 글쎄 어디가 구리가 판 게 아이가? 어이씨, 이건 쥐나 쥐가 가난한지 보자. 지금 철문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떡하라고. 어이구.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띡띡띠 어 이런 연순간 양키드형이 사건과 함께 에이 뭐야?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참 착하겠어요. 자, 자 고양하고의 일요일에 저는 이겁니다. 야우야 여우야 뭐하니 안다 잠들었니 야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사랑이 죽었니? 아, 여러분 장난이에요, 장난. 좀 깜짝, 저 여러분들 졸리실 분 아니죠? 내가 그게 잠깐 장난친 겁니다. 여러분 양해주세요. 예. 옛날에 화이트데이트 그때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랬는데, 어라, 거기 누구엔 순간, 고 이렇게 되네요. 예. 경계 이상이 생겼어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지. 어? 하여간 이놈의 발길이 놈들. 그런 느긋한 마음 가지고 경비하니 키보토스의 말썽이 뚫리지 않는 거야. 어? 어? 인트롤! 자, 하지마. 요거 예, 깽판 척척 마 이제. 어. 깽, 이제부터 드디어 깽판이 시작됐습니다. 예. 미야코의 말처럼 고의로 경고장치에 작동시켰더니 경비가 왔을 때 제 발로 문을 열어주고 찾아왔네. 하이, 참나. 키보토스의 치안을 책임져야 동료가 이렇게 덜 떨어진 걸로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안타까워야 되지. 아이고야. 이런 생각하면은 생활 안 좋고 국도, 어휴. 저, 그나저나, 지금 이 상황 괜찮은 거 맞지? 조금 전에 경보 엄청나게 울리고 있는데. 네. 경보대 경찰께 달았으니 곧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상대의 의표를 찔러 정면 승부를 하되 기아차 다수를 한 번에 상대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엄폐물이 많은 독쪽 복도가 적합하겠군요. 자, 어쨌든 엄폐물 쪽 간다 이거지. 어. 모두 메모에 주의하여 5월피까지 이동한다. 자, 오케이 렛츠고. 5월피 목표 지켜지까지 이동하자 이거지. 어. 자, 어찌됐건 이렇게 또 세 명이 사는데 자,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일단은 오토는 걸었어요. 오토는 걸었는데 하대. 아시죠? 예. 문제가 발생한다면 플랜 B로 제가 수동으로 예,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렛츠고! 작전 카시. 포지션 이동します. 보자고. 자, 어쨌든 빼빼샤 들고 있는 야코. 예. 그리고 전방에 다수의 적을 확인. 자, 자폭들은 가동, 근데 좀 늦은 것 같다, 그치? 스턴은 걸렸다만, 조금 아쉽네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가는데, 자, 래빗2 강화 준비 완료. 이거 두 번 나오네. 이거 버그죠? 예, 이거는 살짝 버그 났습니다. 예. 이거는 살짝 버그나는 걸로 좀 봐야겠네요. 예. 어찌됐건 지금에 근데 이거 무슨 아니야 근데 이거 얘네 래빗2는 근데 좀 이거는 좀 예, 좀 뭐랄까 오토할 때는 이게 문제겠다. 만약에요 이게요 그 제가 만약에 4킬 얻는다고 해가지고 오토로 돌리잖아요. 일단은 PVP에서는 절대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절대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뭐야 밀레니엄의 이제 그 박격포 있잖아요. 박격포가 우타한가 걔가 아마 좀 그 박격포 쓸 거야. 걔가 활약해 주는 것 때문에 아마 PVP도 못 쓴다고 하지만요. 예. 만약에 그렇게 스타킬을 쓴다고 하면은 적어도 예. 외면받지 엄청나게 승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야. 그치? 한 발에 그냥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낫지. 어찌되었건 예. 성공. 자, 고원님 오늘 블루아카의 레비소데 지금 에피소드 애니메이션 나왔다고요? 아, 레비소데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 뭐야 게임 개발부. 저 게임 개발부 그걸로 알고 있네. 자,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자, 이거 뭐 이제 칸 나가지 오겠지? 나중에 칸 나올 거야. 자, 적 두 개만 뉴트라이 탱커 3 다운. 어퍼밀 제압상에 하는 동안 레비트의 둘은 다음 언페물까지 전진을 부탁드립니다. 로저. 그의 분대는 5초간 현지시에 사수하세요. 3, 2, 1. 4키 튀립니다. 폭스트롯 투하.
창문 가서, 예. 미우, 단시방에 창문에 적 저기 있습니다. 방금 뉴트럴라이. 하자, 앞으로 나온 잔차를 한발 제작된 필요. 허가합니다. 사키, 그새 업무 사격 부탁해요. 오케이! 하면서, 예, 업무 사격하고, 어. 이놈 포충대 머리쓰 한 번에 밀어붙이자고. 아이구야 또 저거 저거 작전이야 저거. 아이구야 저거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 그 상대편에 테란 프로게이머 나타나면 난리죠. 어 드랍쉽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어 드랍쉽 떨어지면 이거 답이 없을 텐데. 어 그러니까 요즘 저거는 이제 스타트에서 이제 컨트롤링으로 이제 밀어붙이죠 이제. 컨트롤링으로 요즘 많이 달라졌어. 섭외형관에 다수 발생 포착. 왜? 경찰교 본관 난방신호가 연결된 실내온도 감지장치의 수치를 조작할 수 있나요? 보안 시스템을 접근하면 어렵지만 그 정도라면 괜찮을지도. 그럼 건물관리 프로그램의 실내온도를 착각하죠. 수치를 조작 부탁드린다. 몇 도면 되겠까나? 섭식구. 야 너 자 그 화산온도 다 태워주기 생각이냐? 어이? 이거 손 넘지. 아니 나 근데 이거 작전 중이에요. 이러면은 가능할 거래나? 모르겠다. 오케이. 하면서 어쨌든 어, 하는데 아 이래가지고 비 내리는 거 아 그 소화장치가 작동되는구나 그죠? 어. 아 소화시설이 어. 어라 이게 뭐지? 갑자기 스피커가 고장났나봐. 그 말은 불이야 그죠? 으악 방화벽 내려가자. 자 방화벽 내려가서 이제 차단된대요. 예. 호 우리 학교 건물에 우리가 갇혀버리다니. 이래서 지원을 학생도 들을 수 없겠어. 괜찮아 이 방화벽은 안에서 수도로 개폐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 수도로 개폐할 수 있나? 지원벽에 들어올 수 있는 방화벽을 다시 열자고. 자 다시 열어보는데 뭐, 뭐야 여섯 개 두화 물건이야? 설마 부비트랩? C4 포격 같은데? 그냥 포격 위에 급속폭발체 교재에 리튬 배터리가 붙어있어. 아하 이거네요. 예. 아 이거 그냥 여기 둘게. 어 잠깐 리튬을 물에다 하면 아 그냥 여기 둘게. 폭탄받아라. 아, 망했군. 이거죠. 예. 꽝 안 맞히지? 응. 자 한편 어디야 생활안전고? 아 그러네요. 다 이러네요. 예. 햇빛 좀 헐고도 졸려. 커피 마셔도 졸려. 아유, 아까 장난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죠. 아, 이게 한 발 중에 뭔 소용이야. 아유, 진짜. 설마, 겁도 없이 경찰학교 본관에 침입하는 도둑놈이 있을 중이야. 아유,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진짜. 제가 밝힌 경찰학교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밝힌 경찰학교에 대한 신용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에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생활안전 학생들에게 다 깨울 필요가 있나? 도덕정자야 경비 학생들 소리를 처리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아유, 한숨 더 자자. 졸았네. 잠깐 졸았네요. 이거 나 잠깐 졸았습니다. 진짜 이럴 때요. 딱 이 한마디 떠오르네. 에너지 파워 파워
라고.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깨우게 돼요. 예. 죄송합니다. 에휴, 나는 적당히 숫자를 쳤어. 금처럼 어슬렁거리게 돌아다녀야지. 하다가,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자, 어쨌든, 나가보는데, 응? 뭐야? 이게 뭐지? 응? 자, 뭔가 발견인데? 뭐지? 뭘까? 아, 잠깐! 야, 이거 뭐냐, 이거! 도로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아니, 저기 시험폭탄이요, 시험폭탄! 그러면 뭐라고 느끼지? 꼭자도 나 여기 있어요! 야, 이거, 이런 거로, 이거 호흡기가 먹힐 것 같나? 나한테 먹히겠다고 되는 거죠? 아유. 누가 만져지 뭐지 아주 질나쁜 함정이네. 근데 응? 도넛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은 경찰학교 본관에 이런 함정을 만들었던 점이 특히나 악질이라니까. 어이 부부키 그거는 니 얘기야 알어? 응? 하지만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허접한 도넛을 만든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으리가. 그게 바로 너야. 이거 좋아해. 그게 바로 너야. 너 그거 마시멜로가 내가 마스터 도넛 한점 판매 도넛이야. 아! 이러면 걸렸죠. 그렇지, 걸린 거야. 그래? 그럼 못 찾지. 하다가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나는 복창 받아라. 빵! 안 찾았어요? 이거 봐. 그게 바로 너야, 너. 후기. 아, 이제 좀, 속이 후련하다. 후련하죠? 예, 저는 후련합니다, 예. 아, 속 후련해, 그래, 이래야지.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제, 발키리, 자,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끝. 아, 속 후련하다. 그래, SRT 이래야지. 그래. 설마 이게 먹힐 거 예상 못 했는데. 그럴 수밖에. 호복키가 도넛 좋아한다는 거를 알잖아. 근데 특히 니가 한쪽판이야 얘기했으면 돈 아낀다라는 거. 야, 대단했다. 야, 포크레라 전혀. 포크레라. 나도 조금 걱정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일단 따라달라고 미역국장이 부탁해놓은 걸. 근데 이렇게 성공한 거 보면 역시 미약꽃장을 믿기 잘했다. 아, 방금 함정 제게도 도박 수익 했습니다만. 근데 후쿠키가 그게 먹히지. 걔는 맨날 스킬 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넛 먹으면서 이런 케이스인데. 낚시할 만도 하지. 그 말은 벽을 뚫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소녀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 덕분입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뒤를 맡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테지만. 아유, 야, 또 그렇게 말을 흐릴 셈이야? 어? 네? 아빠가 지금 무슨 말 실수를? 야, 이건 네 공적이야. 레비 소녀 그 누구도 아닌 네가 해낸 거잖아. 이 상황에서 최적의 수를 찾아내고 소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은 레비 소녀 아니 이 키보토스의 너밖에 없어. 알아? 맞아, 우리 그저 네 도구에 대어 움직인 것 뿐이걸라? 응? 미야코 때 생각한 것보다 우리 미야코자 더 많이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믿으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 이거죠, 그쵸? 예. 그렇지. 아이, 그러자, 이제 진짜. 아유, 속 후련하다고 나는, 그 전에 소대장 인정할 수 없다느니 말했던 건, 내가 뭐, 나빴어. 미안해. 나 인정하죠, 결국, 본인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전의 성공이 저의 공격이라는 말만큼 여전히 인정할 수 없어요. 특수부대 작전은 소대 모두 함께 치는 것이니까요. 아휴, 이래서 내가 속 답답하다니까. 통이 크지 못해 진짜. 아휴, 그렇게 말이다. 아휴, 이야기가 길었군요. 지금도 발키리 학생들이 저희 뒤쫓아오고 좀 모르테니 서두르죠. 자, 서두르는데, 자, 그러나, 킬도 왔죠? 예. Wait! NIPD! 거기서는 이 학당들! 발키리 경찰께 침입자 입장에서 누구인가 했는데, 역시 당신들이었군요? 당신은 분명,
네, 저번에 사건에 멋진 사격 소비죠. 당신 자팔 안 생활하지 스킬인데. 에이구야야. 이 사격은 그냥 흔히 이런 말 있잖아. 뽀록날 사격이라고. 알아? 뽀록이었어. 뽀록. 아유, 넌 기억하나 모르겠다. 키리노. 복권력이 협하고 질서 어차피 여러분 같은 불량 학생들은 본반 용산 잡겠습니다. 아휴, 이거 무슨 이상한 열혈 학생 같은 느낌이 있었나 보네. 아우, 어떻게 할까 미역국장. 분명 선생님께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학생의 사격 실력은 뽀록이죠? 예, 뽀록인거죠! 무시한다. 저희는 계속 집계를 향해 이동하죠. 와, 그렇지. 뽀록 난 건 뭐니까? 그 뽀록이 어떤 분에게 럭키샷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 럭키샷. 자, 도망가지. 그래, 그냥 가버리지. 세트이지 않으신가? 안 드림만도 하지. 뭐야 1막 2로 따지면 허당 이승기랑 똑같아. 그 이승기 노래 하나 틀어줄까? 내가 사랑한 승기야! 뭐야는 승기야! 어쨌든 무시당했죠. 예. 손대 뒤집으라 하면 저걸 쏠 거라고요? 에잇! 했는데 네 발을 쐈어요. 자, 그랬더니만 아우디 뭐야. 결론적으로는 역시나 뽀록이었네. 뽀록이었어. 한 발도 안 맞았다. 지난번에 멋지게 제압해서 왜 성공했대? 그거야 내가 말했잖아. 뽀록이라고. 뽀록. 아유. 열정은 좋았다. 하지만 결과에 비해 어쩌겠어. 세상에서 눈앞에서 범죄자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후보기 어째서 그곳에 박스에 뒤졌을 때 쓰러져 있던가요? 아, 글쎄 어째서 이제 손에 들린 돈을 이외를 기억이 안 나네. 후보기 너는 진짜 직무유기 플러스 근무태만으로 그냥 해고 통지서 써라. 쓰는 게 아니 저게 퇴학이야. 퇴학하고 문서 쓴 게 현명해 있다. 그치? 자, 키리너도 돈을 먹을래?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화를 내가가지고요. 아, 지난번에 개헨나의 미식 연구부 건 이후로 두 번째예요. 진짜. 아, 진짜 분이 확 깬다 진짜. 이럴 때 진짜 스파이가 이런 말 하죠. 환상적이구만.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투비 카트 유던데요. 예. 아, 자, 어찌됐던 거래. 문서를 확보하고, SRT는 이제 돌아갈 일만 나왔네요. 예.